맥주 다 흘렸잖아. 아깝게 시리. 설마 결이 너 취한 거야? 어? 뭐라고? 중력이 느껴져. 느껴지지 않아? 지금 막 몸이 아래로 무너지는 게. 와, 봐봐.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잖아. 이게 다 중력이 잡아당겨서. 결아, 손가락 여섯 개 다 잘 붙어있는지 확인해봐. 야, 성아. 어? 다섯 개밖에 없어. 하나가 어디로 갔지? 분명히 챙겨놨을 텐데. 뭐야, 결이 완전 취했네. 형, 이것 좀 봐요. 아, 그러게. 안 되겠다, 숙소로 가자. 네? 아, 전 이제 막 시작했는데. 이결이가 정신을 못 차려. 아, 조심. 아, 결이가 이렇게 나약할 줄이야. 아니거든. 이건 중력이 강해서. 그래 그래, 중력이 너무 강하지. 자,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자. 다음엔 오리 형이랑만 마실 거야. 결이 네가 껴달라고 해도 안 껴줄 거다. 어? 잠까지 자네. 예. 아, 이결이 옮기느라 수고했어. 아, 이결이가 더 커서 힘들었을 텐데. 아, 이럴 땐 평소에 오리형 능력을 못 쓰는 게 불편하다니까요. 우씨, 진짜 서이결. 자자, 그럼 수고한 김에 나머지는 우리 둘이서 마실까? 헉, 정말요? 진짜? 형, 그거 못 물러요. 이 소리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. 아, 잠시만, 어디 보자. 캔이 하나 둘, 네 것만 해도 네 캔이잖아. 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? 응? 지금 너무너무 멀쩡한데요? 네가 단 것만 잘 먹는 게 아니었구나. 먹는 건 다 좋죠. 저번에 사장님이 술은 집안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나한테 가장 가까운 어른, 가족 같은 어른은 형뿐이잖아요. 고마워요, 우리 형. 아, 성아. 이리 와봐. 그런데 가족 같은 형한테 언제까지 존댓말 쓸 거야? 이결이도 이제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는데 좀 섭섭하다. 앞으로는 편하게 말해. 이결이나 도담이한테 하는 것처럼. 아, 아이. 갑자기 말 놓으려니까 너무 부끄럽잖아, 우리 형. 잘하네. 그럼 반말 축하 기념으로 건배 한번 할까? 오, 건배 좋지.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. 위하여. 머리. 형들 빨리 일어나요. 벌써 12시라고요. 머리야. 나 초코 과자 하나만. 머리 아파. 지금 안 일어나면 해장국 안 줄 거예요. 네. 네. 다녀왔더니 아성이 형이랑 다우리 형은 거실에서 자고 있질 않나. 이결이 형은 깨지도 않고. 아,
아, 제가 형들 옮기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? 그리고 놀았으면 거실은 깨끗하게 치워놔야죠. 음식 냄새 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진짜. 아, 나는 그래도 중간에 깨서 스스로 아, 미안해. 아, 다음엔 꼭 담이 먼저 부를게. 또 나 빼놓고 형들끼리 놀기만 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잠깐만, 난 앞으로 술 안 먹을 거니까 나는 빼줘. 헐. 해장국 맛있네.